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남부시장 하늘정원에 있는 별다방입니다. 방송국인데요. 오늘 전주를 찾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환영하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국을 개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멋진 추억 만들어 드리려고 만든 방송국입니다. 많이 이용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용하냐? 신청곡과 함께 사연을 주시면 됩니다. 야시장에서 식사, 뭐, 간식거리 사서 이 위에 와서 하늘정원에서 드셔도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첫 곡, 비 노래부터 나갑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 들려드렸고요. 여기는 남부시장에 위치한, 남부시장 하늘정원에 위치한 방송국입니다. 별다방입니다. 오늘 원래 9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8시쯤에 이제 중간에 또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8시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이어집니다. 비가 와서 이제 비와 관련된 노래들 선곡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 신청곡이 와서 신청곡 한 곡씩 들려드리고 또 비와 관련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의 사랑 그 씁쓸함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시청곡인이 들려드리고 덧붙여 주세요. 우리는 누구하고 왔습니다. 왜 왔습니다. 전주 이런 곳이 있네요. 너무 멋지네요. 예. 신청곡 양현의 사랑 그 씁쓸함에 대하여 들려드렸고요. 네, 지금 올라오신 분들 많이 본 얼굴들이네요. 네. 비가 그쳐서 이렇게 의자를 좀잘 닦고 앉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유튜브로 듣고 있다고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여기 현장이 아니고 남부시장 현장이 아니고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시면서 신청곡 들어왔는데 화면 잘 보여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잘 듣고 계십니까? 집으로 보냅니다. 네, 집에서 듣고 계시다는 분잘 들으셨죠? 그리고 또 올라왔네요. 집에서 듣고 남원이라고, 남원에서 유튜브 시청 중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양푼 동태집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손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다고. 네, 손님 위해서 제가 또 띄워드릴 거고요. 그 신청하신 우리 손님 많이 드세요. 네, 양푼 동태집 오늘 돈 많이 벌수 있도록 많이 드시고. 딸내 집에 왔더니 사위가 바쁘다고 밥도 안 주네요. 밥도 안 사줘요? 네. 노래나 들려줄 수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바쁜 일 끝나고 맛난 거 사드리겠죠. 남자란 이유로 잘 들으셨죠, 어머니? 이따가 맛있는 거 드십시오. 그리고 남원에서 만득이라고 하시면서 유튜브로 시청 중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 지금 나가고요. 좀 전에 그 순했네 집에서 사랑에 푹 빠졌나 봐 신청하셨는데 노래 제목이 맞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자로 주시든지 전화로 주십시오. 네, 남원에서 유튜브로 듣고 계신다는 만득이님께 띄워드린 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순자씨 밥줘. 순자씨 딸이에요. 싸이의 노래 또 미스터 투의 노래 신청하셨는데 순자씨 밥줘 제가 몇번 갔었죠. 보리비빔밥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에 또 갈게요. 신청곡 나갑니다. 순자씨네 잘 들으셨죠? 순자씨 밥줘. 여러분도 저 보리비빔밥 드시고 싶으면 순자씨 밥줘 가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만 그래도 이 와중에 의자가 젖어 있을 텐데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드시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8시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야시장 쪽에서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심하이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딴딴의 노래 틀어주세요 하면서 윤딴딴의 노래 윤딴딴이에요? 네, 윤딴딴의 윤딴딴.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불러 가겠습니다. 당초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전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전주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부시장을 기억해 주시고 남부시장 하늘정원에 있는 별다방 기억해 주시고 또 준모씨도 기억해 주시고 김건모의
길 속의 여인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